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숙 전 의원입니다. 김현숙 후보자는 현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영유아 보육, 초등 돌봄 등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육아 지원 정책을 포함한 가족 정책을 설계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공약의 밑그림을 그려온 만큼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인구 대책과 가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아, 네. 당선인 공약이 여가부 폐지인데 후보자의 임명이 되셨습니다. 당선인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는데요. 부처 개편 시기는 대략 언제쯤으로 될 거라고 예상하시고 또 어떤 역할에 집중하실 계획이실지요? 부처가 언제 뭐 그 개편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고. 다만 이제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 이제 후보자로 지금 이제 된 건데, 수년 전에 제가 19대 국회 때 이제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면서 여가부의 업무를 많이 봤지만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어떤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 다음에 그 젠더 갈등이나 아니면 세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그 다음에 가족의 문제도 요새도 아시다시피 이제 가족도 1인 가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가구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만들어 가면서 실제로 굉장히 낮은 자세로 그러니까 여러 국민들과 다 소통하고 그 다음에 야당과 화합하고 그 다음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부처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언제 그 부처에 대한 개편이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